안녕. 자, 우리 이제 예산 결정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예산 결정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예산에서 우리 예산 서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 서론에서 뭐 예산의 개념이라든지 예산의 원칙이라든지 예산의 종류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예산과 관련된 기관은 뭐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이제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 결정. 일단은 예산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경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scarcity, 이른바 희소성이죠. 그죠? 자원이 무한정 있으면 사실 뭐 결정을 뭐 제한이 없으면, 그죠? 그냥 결정을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돈이 뭐 재정이 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상태에서 가장 최적, 이른바 옵티멀, 최적의 자원 배분을 또는 예산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 방식을 사용해야 되느냐, 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렌 식이라는 아주 예산론에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죠? 알렌 식은 이러한 희소성을 내용에 따라서 네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완만급총인데요. 완만급총. 완화된 희소성은 원래 있는 제약 조건에서 좀 더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계속 사업도 할 수 있고 이제 정가분도 할 수 있지만 돈이 더 들어왔으니까 신규 사업도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PPPS를 예산제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성적인 희소성, 그죠? 계속 사업하고 증가분만 할 수 있는 상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의 합리적인 어떤 재검토를 또는 관리 효율을 강조하는 제로 베이스, 영기준 예산 제도를 사용해야 되고, 급성 희소성은 이제 계속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이제 증가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전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관리 효율을 재강조한다는 거죠.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급탄,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예산 운영이 일어나고요. 총체적 희소성은 뭐 경제 위기가 온 것처럼 이제 계속 사업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회피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총회, 급단 총회.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뭐 관리 통제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죠. 그죠? 부정확한 예산이 나타나고 그냥 그때 돈이 생기면 쓰고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그러한 예산 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엔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인데, 그죠? 그래서 완화된 희소성은 계속 사업, 신규 사업할 수 있고요. 그죠? 만성적 희소성은 증가분까지. 급성 희소성은 단기적, 임기응변적인. 총체적 희소성은 회피형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산 결정 이론의 하이라이트죠. 그죠? VO키 교수는 1940년에 왜 100달러를 B사업에 안 쓰고 A사업에 썼느냐? 그러니까 100달러라는, 즉 X달러, 100달러라는 돈을 왜 A사업에 쓰도록 했을까? 예산이 결정된 거죠. 그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산론의 핵심이다. 그래서 키 교수가 제기한 문제라 그래서 키 퀘스천이라 그래요. 그죠? 키 교수가 제기한 문제.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키라는 뜻이 우리 이제 어떤 열쇠, 그죠? 어디에 들어가는 문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핵심. 그죠? 그래서 키 퀘스천이라는 단어는 중의적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죠? 키 교수가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론에 들어가는 예산을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자, 이때 등장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른바 경제원리, 합리주의, 총체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정치원리, 점정주의입니다. 정책결정 파트에서 공부했으니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경제원리는 이선정합이죠. 이기적 인간의 선호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정보는 완전정보, 합리적이고 경제인 인간, 이선정합. 그죠? 이기적 인간의 선호는 명확하고, 정보는 완전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됐습니다. 그죠? 경제인, 완전한 정보, 나의 선호함수를, 선호라는 것은 내 목표죠. 그죠? 이 사업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목표가 뭐냐?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 과정은 우리 아시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대안을 탐색한 목표 설정, 대탐, 결례, 병선, 비교, 평가, 선택이라는 일련의 과정, 원샷이죠.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체계적이고 분석적 과정을 통해서 옵티말, 최적화를 추구한다. 옵티말. 최적화라는 것은 비용, 그죠? 최소. 비용은 최고 적게 들고 효용은 최대가 되는. 그죠? 이게 경제학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죠. 그죠? 최소 비용에 최대의 효율 또는 최대의 효과를 느끼는 것. 한계 효용 균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A 사업하고 B 사업에 같이 10억을 썼는데 B 사업에 증가된 효용은 12억이고 A 사업은 12억, B 사업은 11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A 사업에 쓰는 게 더 효용이 끝나니 더 크니까 A 사업에 돈을 더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느 상태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A 사업에 계속 돈을 쓰면 효용이 감소할 테니까 A 사업하고 B 사업의 효용, 즉 추가적 생산에 증가되는 효용, 이른바 한계 효용이 같을 때까지, 그죠? 어느 사업에서 돈을 쓰더라도 한계 효용이 같을 때까지 예산을 사용하면 최적화된 예산 사용된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죠? 경제적 관점. 최소 비용의 최대 효율. 최적화, 한계 효용 균등화는 경제학에서 판단하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점정주의는 이선정합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완벽하지도 않다. 그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신인, 불완전한 정보, 불분명한 사회 선호 함수. 그래서 사회 선호 함수가, 즉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목표가 수단을 바꿀 수도 있고 수단을 목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목표와 수단이 상호 의존된다.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연속적 비교. 그렇죠? 제한적이다, limited. 연속적이다, successive. 제한적이고 연속적인 comparison. 제한적이고 연속적인 비교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균형화를 강조합니다. 참여자들 간의 균등 한복, 타협, 합의, 이른바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결국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자, 키퀘스천에 대해서 우리 합리주의는 어떻게 설명한다? 왜 A 사업에 돈을 썼느냐? A 사업에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효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점정주의는 이 사업과 관련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A 사업보다는 B 사업에 돈을 쓰자고 서로 합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결정이다,
참여자들 간에 합의된 결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특징 및 장점, 왕좌의 비교가 시간 많이 넣어줘, 그죠? 목표는 정해져 있고 수단만 분석한다, 그죠? 목표 수단 분석입니다, 그죠? 목표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수단만 분석합니다. 수단만 분석하죠. 그러니까 목표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수단, 대안을 분석한다는 거죠.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샷,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한다는 거죠. 이상적이고 규범적이죠, 그죠? 그러나 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선정합, 이기적이고 선호는 분명하고 정보는 완전하다, 합리적이라는 이런 인간의 가정이 너무, 그죠? 가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죠? 정보는 완전하고 경제인이고 명확한 사회 선호 함수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현실적이고, 모든 대안을 다 포괄적으로 분석하면 시간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비합리적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비합리적이죠, 그죠? 너무 합리적 모양의 가정이 너무 엄격하죠.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점정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표 수단 분석, 목표가 수단, 수단이 목표를 바꿀 수 있고요. 그죠? 시간이나 비용의 제약이 있다는 거.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점정 모양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거죠. 타협, 협상, 그러면 이제 기득권 옹호나 현실 옹호적이다. 그래서 단점은 역시 근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니까, 기존 체제를 인정한다는 말은 현실 옹호적이고 기득권 옹호적이죠. 보수적이죠. 관료들의 타성, 점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최근에 강조되는 것은 3번이죠, 그죠? 흔히 비가분적 결정, 어떤 점정주의는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죠? 원샷, 그러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이런 결정이 있죠. 청계천 복원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죠? 어떤 일정 구간만 복원하고 일정 구간을 복원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복원 안 한 고가도로는 소요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즉 정책을 쪼갤 수 없다, 그죠? 점정주의라는 것은 요만큼 있으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만큼 하고 다음에 이만큼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정책을 쪼갤 수 없으면 점정주의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도 많이 싸우니까 서로 이제 적합한 영역, 그죠? 장점 단점이 있으면 적합한 영역이 있겠죠, 그죠? 합리주의는 순수 공공재나 신규 사업, 기술적인 문제, 뭐 정보가 있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루이스의 대안적 예산 제도인데, 자, 기회 비용 관점이고 목표와 비교, 공동 목표에 의한 상대적 효과성, 뭐 기회 비용이라든지 철저한 비교 평가라든지 상대적 효과성은 딱 봐도 이제 경제 원리에 따라서 예산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점정주의는 재분배 정책이나 계속 사업이나 의회와 행정부 관계의 어떤 규칙성, 이른바 선형적 함수 관계에 존재할 때, 자, 이거 중요하죠. 선형적 함수 관계가 존재할 때. 그러니까 의회의 정부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함수 관계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 관계가 함수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의회 요구와 정부 예산 결정이 함수 관계가 있을 때 점정주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합리적인 결정을 좀 중시한다면 의회는 타협, 흥정, 합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과 정부의 예산 반영이 서로 연계되면 점정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좀 많죠, 그죠? 자, 비점정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안정된 사회에 적합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특별회계나 목적세, 저 예산의 통일성 원칙이 준수돼야 되지 점정주의가 적용되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요만큼의 국고가 있는데요. 타협이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국고의 전체를 그죠? 합의나 타협에 써야 되는데, 자, 특별회계나 목적세는 자, 이만큼은 이제는 특정 세액과 특정 세출이 연계되기 때문에 합의나 타협을 통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만큼만 이제 타협 합의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특별회계나 목적세와 같이 특정 세액과 특정 세출이 연계되는, 즉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많으면 점정주의를 적용하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이건 합의나 타협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합의나 타협을 통해서 균형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합의나 타협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러한 합리주의와 점정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이 바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이죠. 자, 우리 공공선택론에서 했죠. 그죠? 이기적 인간, 효용 극대화 됐습니다. 그죠? 관료들은 공공선택론에서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기적이고 대린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죠? 이기적 인간이다. 이기적 인간. 그죠? 이기적 인간. 관료들의 이기심은 뭘까요? 그죠? 자기들의 부서에 예산이 많아지면 좀 더 부패나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나 뭐 사회적 위신이 좋아지니까 예산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한편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가들은 국민과 똑같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편익이 최고가 되는 지점에서 국민이나 정치가들은 예산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관료들은 자신들의 사익, 즉 예산 극대화에 치중하기 때문에 순편익이 아니라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 즉 순편익이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양이 있고요. 비용과 편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로등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죠? 가로등이 공공재에 가깝죠. 그죠?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죠. 이제 어두운 밤길에 여러분,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면서 좀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로등을 한 대 설치하고 두 대 설치하면 되게 밝고 좋겠죠. 점점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가로등이 너무 많은 건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로등을 처음에 한두 대 설치할 때는 기쁨이 많다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 배코 이제 감흥도 없죠. 그죠? 그래서 편익은 가로등 설치에 대한 편익은 점점 체감하지만 비용은 점점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죠? 됐습니다. 이때 가장 최적의 점은 요 비용과 편익이 여기 최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요 비용과 편익의 차이가 가장 큰, 이른바 순편익이 맥스가 되는 요 지점, 그죠? 요 지점, 동그라미 1이라고 할게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생산하고 싶은 것이 정치가들이나 국민들의 의도지만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쭈루루 가서, 그죠? 비용보다는 편익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그죠? 여기, 요 지점까지. 그죠? 요 다음 요 지점을 넘어가면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순편익이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 그죠?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쓸데없이 예산이 더 사용된다. 이만큼이 쓸데없이 예산이 더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정치가와 국민들은 사회 우상의 극대화, 그러니까 순편익이 최고가 되는 지점. 요, 말과 같은 말이 경제학에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편익 곡선, 한 개의 편익 곡선의 기울기와 한 개의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 그죠? 다시, 한 개의 편익 곡선의 기울기 값과 한 개의 비용 곡선의 기울기 값이 같아지는 지점.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배웠죠. 그죠? 어떤, 이렇게 있을 때, 요게, 가장 값이 크다는 것은 요것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배웠던 거죠. 됐습니다. 그러나 관료들은 순편익이 재료가 되는 지점에서 생산한다는 거죠. 돌아와서 그러면 니스카넨에 의하면 왜 A 사업에는 돈을 쓰고 B 사업에는 돈을 안 썼어요? 아, 이 사업이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에 유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단절 균형 모형은 실제로는 예산 결정론에서는 결국은 이제 점정 모형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돈이나 여러분의 소득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처럼 점정적인 모형이 사실상 맞는데, 그러니까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변화되어 어느 순간 확 이렇게, 그죠? 점정에서부터 이탈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단절이라고 그러는데요. 단절 균형 모형은 안정적이고 점정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태에서 급속한 단절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점정주의 이론을 비판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점정주의 이론이 때로는 안 맞을 수 있다. 바움가트너와 존스가 주장했는데, 그죠?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사후적인 예측이죠. 내년에 점정이 일어날까요? 내년에 단절이 일어날까요? 알 수 없죠. 2020년에 코로나가 일어날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예산 이만큼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단절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사후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예상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단절 균형 모형의 단점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킹던의 정책 결정 모형이죠. 우리는 이제 아시죠? 그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그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책 참기, 문제와 해결책과 흐름, 기회가, 그죠?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그죠? 우연히 독립적으로 중요하죠. 움직이다가 어떤 기회가 열렸을 때 예산이 통과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점정적 변화에 대조되는 의미심장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 왜 A 사업이다? 요 세 가지가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A 사업이 예산으로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의제하고 결정 의제가 있습니다. 정부 의제는 대통령이나 좀 고위직에서 결정하는 행정 수도를 이전할까 말까라는 의제는 정부 의제라면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데 공주에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연기군에 할 수도 있고 오송에도 할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좀 더 미시적이죠. 이건 결정 의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정 의제는 주로 이제 직업 공무원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정책학에서 했던 거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새로 등장한 개념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킹던의 정책 창의로는 예산 결정은 문책기가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예산 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다중 합리성 모형입니다. 서메이와 서메이어, 서메이어 윌로비가 주장하는데 예상 과정별로 하나의 합리성이 아니라 다양한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다중 합리성. 그래서 전통적인 예산 결정 이론은 단일 과정이면서도 오로지 합리, 오로지 정치 논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비판한다는 거죠. 예산은 각 단계마다 합리성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을 강조하는 경제적 합리성, 타협을 단조하는 정치적 합리성, 사회의 공존 체제를 강조하는 사회적 합리성, 법적인 모순이 없는 것을 중시하는 법적 합리성 등이 정량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킹던의 정책의 창의론과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을 결합시킨 것이죠. 다중 합리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시적 예산과 거시적 예산이 있고 킹던의 정책 결정 모형하고 루빈의 모형을 결합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거시적 측면에서는 환경 요인, 조직 요인, 기술 요인이 등장하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주정부의 예산실에서 배분 효율성과 기술 효율성을 고려한다. 법적, 사회적, 정치적 합리성은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만 거시적 차원, 조지사나 주의원 차원에서는 세입의 우선순위나 세출의 우선순위를 중시한다는 거죠.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답이 정해져 있죠. 그죠? 다중 합리성 이론은 전통적인 예산 과정은 오로지 하나의 합리성이나 단일의 체계적 과정을 강조했지만 다중 합리성, 서메이와 윌로비는 이른바 다중 합리성, 정치, 경제, 사회, 법적 합리성 등이 다양한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빈의 실시간 예산 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끔 시험에 노는데, 그죠? 서로 다르지만 연결된 다섯 가지의 흐름, 다섯 가지의 흐름, 이걸 기억해야죠. 그죠? 다섯 가지 흐름이 존재하고, 각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예산 결정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의 흐름이 있고, 그때 리얼타임, 이른바 실시간, 정해진 기간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다섯 단계의 흐름에서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죠? 세입의 흐름. 세입의 흐름은 누구한테 세금을 부담시킬 것이냐?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세입의 흐름은 설득이 중요합니다. 세출의 흐름은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의 문제죠. 그죠? 선택이죠. 그죠? 경제개발에 쓸 것이냐? 사회개발에 쓸 것이냐? 그죠? 무상복지에 쓸 것이냐? 공공토목사업에 쓸 것이냐? 세입세출 균형. 어떻게 균형을 달성할 것이냐? 그죠? 제약 조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정부 역할 범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쓰자는 쪽은 진보 쪽이고 균형을 유지해서 좀 적게 쓰자는 쪽은 보수 쪽이겠죠. 자, 집행의 흐름입니다. 집행은 누가 책임지고 집행할 것이냐. 결정된 내용을 기술적으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자, 예산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누가 예산을 결정할 것인가? 그죠? 결정 권한을 누구한테 보내줄 것이냐? 다시, 돈을 거둘 때는 누구한테 거둘 거냐? 설득해야 되고요. 돈을 쓸 때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균형을 맞추려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집행은 책임성입니다. 집행은 책임성을 누구한테 부여할 것이냐. 예산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은 그죠?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죠? 결정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한 개는 예산
결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시간이 시간 제약 조건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좀 약간 거시적인 측면도 있죠. 그죠? 개인 행위자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밀러의 모호성 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 루즐리 커플 또는 오그나이즈 아나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그죠? 은유, 해석, 제도 절차 등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호의 모호성, 의향의 모호성, 선호의 모호성, 이해의 모호성, 역사의 모호성, 조직의 모호성 등을 전제로 예산 결정은 문제와 그 문제에 관한 해결책, 그리고 참여자, 기회, 우연이 결합됐을 때. 밀러의 모호성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하고 비슷하죠. 그죠? 쓰레기통 모형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쓰레기통 모형과 문책 참기 기억나시죠? 문제와 해결책과 참여자와 기회가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우리 정책 결정되는 것처럼 이것이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예산 결정이 된다는 쓰레기통 모형과 동일한 입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조직 과정 모형입니다. 조직 과정 모형은 우리 제한된 합리성 기억나시죠? 점정주의를 결합시킨 유형이죠. 점정주의, 아까 의회와 행정부의 선형적 함수 관계, 현년도 성인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선례, 그죠? 의한 결정 맞죠? 보통 기존의 것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죠? 락키라는 학자는 끈끈이 효과, 특이한 얘기죠. 그죠? 받은 보조금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현상 발생하지 않는다. 보조금 사용 결정은 시민 이익보다는 예산 결정자들의 선호를 우선시한다. 파제트는 순차적 판단 모형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예산 관리하는 관리 예산처의 조직 과정 관행이나 절차가 대통령 수준에서 재정적, 정치적 제약 조건을 걸러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관성이 존재한다. 뭐 선례가 어떻게 행동되느냐 이런 것들 전부 다 점정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웨이트와 톰슨은 주인 대리인 이론을 적용했고요. 바운가트너와 존슨 아까 했죠, 그죠? 점정주의 우리가 단절 균형 이론에서 점정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댄우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죠? 그냥 그런 거 있는 거 있다 그냥 눈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윌답스키의 예산 문화론이 조금 더 시험에 많이 노는 경향인데, 자, 재정의 예측 가능성은 높다 낮다, 자, 재정력이 크다 적다 됐습니다. 이 경우에 자, 점정주의 예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재정력이 크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경우죠. 근데 미국의 도시정부는 재정의 예측 가능성은 높지만 재정력은 낮습니다. 양입 제출이죠. 그래서 이쪽은 세입 예산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반대는 참 이거는 정말 그죠? 우리나라 아주 옛날 시절이죠. 그죠? 재정력 규모도 적고 예측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죠? 반복적이죠. 왜요? 들어올 때마다 그때 예산을 결정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재정 규모는 크지만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보충적입니다. 보충적.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점정주의 예산은 언제 적용한다? 예측 가능성도 높고 규모도 큰 경우. 양입 제출, 이른바 세입 예산은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그죠? 왜요? 재정의 예측 가능성은 높지만 규모는 낮기 때문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는 것이고, 자, 보충적 예산은 규모는 크지만 예측 가능성이 낮으니까
들어왔을 때 기존의 것들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자, 반복적 예산은 금액도 적고 예측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보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산 결정 이론 또는 예산 서론의 끝이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예산 과정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